맨날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게임도 해야 되고 웹툰도 봐야 되고 네. 유튜브도 봐야 되겠지만 맨날 공부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맨날 공부만 해야 돼요. 네, 그럼 비교과 활동을 조금 지금부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잘 하려면 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그 네. 김지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표 직업 또는 목표 전공에 대해서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사실 그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그 사회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좀 폭넓은 독서, 네.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 책도 좀 많이 읽어보고 네. 또 시사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신문도 보고 그래서 내가 정말 관심 있고 좀 끌리는 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해 하면서 챙겨놓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앞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심은 학업이에요. 그러니까 성적이에요. 네. 근데 맨날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남는 빈 시간에 우리가 게임도 해야 되고 웹툰도 봐야 되고 네. 유튜브도 봐야 되겠지만 그 중간중간 시간을 활용해서 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책도 좀 읽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어떤 시사에 대한 관심도 가지면서 네.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혹은 대학에 갔을 때 고등학교에서 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탐색해 보면 좋겠다 이런 주제만이라도 설정해 놓는다면 네. 중학교 시절이 굉장히 알찰 거고 그 고민을 했던 과정이 고등학교 안에서 다양한 비교과 활동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투모라이즈가 어머 너무 네. 중요하겠어요. 네. 네. 이 진학에 앞서서는 이제 네. 진로를 생각하지 네. 않을 수가 없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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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전공적합성, 전공적합성 네. 얘기하는데요. 네.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뭐 아까 특목고, 자사고 네. 학생들이 주로 가고 싶어하는 주요 대학들 그러니까 꼭 서울 연고대뿐 아니라 여러 대학들이 있을 텐데요. 전공적합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네. 실제 너무 여기에 매몰되다 보면 운신의 폭이 좀 적어요. 학생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전공별로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전공이 여기 있는데 하지 말고 계열별로 정리하셔도 돼요. 그거 가지고서 대학에서 뭐 페널티를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막 갑자기 시인이 되려고 했다가 갑자기 의사가 되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인문계열 아니면 사회계열 아니면 어문계열 혹은 공학계열 혹은 순수 자연과학 계열, 혹은 의료보건 계열 뭐 이 정도만 정리해서 그 안에서만 선택하셔도 훨씬 더 잘 학생부를 관리하는 게 수월할 거고요. 그리고 본인이 꿈이 정해져 있고 그 과목에 대해서 점수가 나쁘지 않다. 만약에 내가 자연과학 계열을 선택을 했는데 뭐 물리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들이 점수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꿈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적성이 그쪽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수들이 상당 부분 담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학교에서 관련된 활동들 요즘 많습니다. 많이 만들어주는데 기본적으로 그 만들어주기 위한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 맨날 공부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맨날 공부만 해야 돼요. 그게 3년 동안 맨날 공부해도 될까 말까예요. 그렇게 뭐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독서를 뭐 시간 있을 때 해라. 시간 있을 때 하는 게 독서가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독서는 그냥 한 달에 한 권 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권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학교에 갔는데 버스 안에서 오고 가면서 그냥 독서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권 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게 되면 이게 30권, 36권이 돼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많이 늦는 거예요? 독서량이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학생부 잘하는 학생들의 학생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30권, 3개년 동안에 30권, 36권을 넣었다 많이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뭐 갑자기 막 몰아서 막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러실 필요가 없고 그냥 독서는 그냥 습관이려니 하고서 그냥 학교 갈 때 그냥 쓱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한 달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한 권은 읽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씩 독서하자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독서를 제외한 나머지 활동들 이를테면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연간 계획에 당연히 필요한 활동들은 교내 수상대회 이제 물론 안 들어가지만 그리고 나서 뭐 진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3월 달에 어느 정도 정리가 쭉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스케줄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말 이 중3이 진로도 생각하지만 이 입시에 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결정짓는 부분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또 부충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네. 얘기가 네. 내가 중3 이 시기에 내가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될 거냐 하는 내용하고 또
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얘기가 좀 약간 섞여 네. 있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결국 대학에서는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는 학교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서 진행하는 수업을 잘 따라올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지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내신 또는 수능 성적 네. 혹은 논술 성적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사회 나갈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애가 많이 아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이런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아 내가 똑똑한 머리에 지식을 많이 넣어서 사회로 내보냈더니 알긴 하는데 일을 못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뭔가 내가 목표한 걸 실제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해요. 역량. 네, 네. 그것들을 역량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들을 고등학교 안에서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하냐. 그러기 때문에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와 관련된 결과물을 만들어 놓으면 작은 활동이 입시에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어떤 분야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될 것인지 그 방향을 지금 정해놓는 소중한 시간으로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올라가면 수업도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임원 활동도 해야 되고 봉사 활동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요. 그럼 그때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네. 성적과 더불어서 뭔가 나만의 결과물을 만드는 노력을 많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중3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네. 방향은 정하고요. 디테일까지 정할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네. 공부도 하세요. 학원에서는 그냥 많이 시키면 돼요. 중3 학생들은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스카이 입학한 학생들에게 그 통계 자료,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언제 공부 제일 많이 공부했냐. 고1, 고2보다 중3 때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3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높은 목표를 향해서 더 나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학생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즌이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몇 번 어그러지면 이거 뒤에 고2, 고3 때 물타기 해갖고 아주 내신이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내신이 희석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차피 3개년 내신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시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시험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첫 번째 시험을 선빵을 잘 때리려면 중3 2학기부터는 진짜 이 악물고 달려가야 되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즌이 거의 7월달인데 여름방학을 포함해가지고서 2학기 또 금방 지나가요. 뭐 중간고사, 계약하면 바로 중간고사, 그리고 기말고사, 그리고 특목고 입시, 그럼 또 겨울방학 돼요. 그냥 이걸 그냥 한 덩어리로 묶어서 플랜 자체가 나와주지 않으면 그냥 단발성으로 그냥 뭐 하나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공부에 몰입이 돼서 열심히 학생들이 뒷바라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서 내신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목표하는 학교에 그룹을 낮추거나 내신이 안 나왔으니까 그 학교를 못 갈 거 아니에요. 목표하는 학교에 그룹을 낮추거나 그래도 꼭 그 학교를 가야겠다. 그러면 수능으로 옮겨 타야죠. 내가 내신 포기하고. 그런데 수능으로 계속 가려고 3개년 동안의 학교 생활을 그냥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내신을 잘하는 것과 수능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비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능에 집착하다 보면 내신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으니 내신이 조금 엉망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내신을 잘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수능 점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혹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끝나면 이게 수능형으로 빠져야 될지 정시형으로 빠져야 될지 아니면 내신 관리를 보다 잘해서 아 학생부 전형이 아직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지는 그때 결판이 납니다. 고3까지 가서 결판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3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혹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자마자 논술을 슬슬 시작하면 돼요.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근데 현재 중3 학생들은 논술 전형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줄어들어 있는 그 인원 자체도 문제지만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논술 전형 문제 유형이 달라요. 어디는 뭐 수리과학형 논술, 자료해석형 논술, 통계형 논술 학교마다 출제 경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앞서서 뭐 고1부터 준비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고 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럼 고3 때 하자. 그래서 수능이 수능형 인간인지 학생부형 인간인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교과학습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몇 가지 과목들 있잖아요. 그거 엄청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원장님들께서 꼭 설득하시고 뒷바라지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원장님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지까지 이제 정리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나니까 중3 때 후회되네요. 저 중3 끝나고 우리 연합분하고 오셨죠? 네, 네, 엄청 놀았던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네, 그만하시고요.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알았으면 저 열심히 할걸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께 한 말씀 해주시죠. 뭐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결국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네. 혹은 우리 아이들이 목표한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는 성적이라는 바퀴와 저는 비교과라는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입시에서 말하는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아이 관리하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입시 좋은 성적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학업 관리와 병행해서 비교과 관리도 방향성 잡아주는 것들을 같이 신경 써주신다면 좋은 입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진로와 입시 우리 이제 긴 인간의 삶으로 봤을 때 정말 진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혼란한 속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고 조금 자극을 받았어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또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말씀 이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원장님,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엑설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